사랑하는 수정의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은 전염병이 만연한 시대에 얼마나 걱정과 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아마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 또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사회적인 여러 불이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전염의 우려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대책본부의 어떤 고지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질병이 틀타올 가능성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도 많은 상의를 했고 또 교육자위에서도 격론 끝에 우리 교회도 잠시 동안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금하고 대신 온라인성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3월 초 어느 정도 질병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온라인상의 예배로서 모든 모임이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상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동시에 접속한 모든 성도들 간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범위와 또한 예배의 장소를 더 넓힌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초유의 사태에 이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기회로 선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상에 드리는 말미암아 교회 재정이라든가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온라인상의 헌금으로 분명히 가능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번호를 온라인상으로 띄워드리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과 11조 감사함 그러니까 뭐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뭐 선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고 그런 표기가 없는 것은 주일헌금으로 이제 간주하여서 우리 교회 지정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과 작은 교회 또 선교기관들의 어려움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어디에서든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우리 성도들 전체가 유기적으로 모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온라인상의 교제 공간을 마련한 기회도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전염병이 극복되고 또 이단이 척결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며 시공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 수정 가족 전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더 반가운 만남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주중에 온라인상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대로 묻는 일에 우리 교육자 직원, 우리 당회원 일동은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 연락 주셔서 온라인상의 기도 제목이 또 정해지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